고양이도 집을 잘 찾아오고요. 연어도 고양이 그렇게 잘 찾아오는데 우리 자니는 왜 집에 안 찾아오고 어디서 뭐하고 있대요, 자니? 아, 지금 누군가가 잘 보고 살펴주고 있을 거예요, 자니. 네. 그래서 말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자니한테 영상 편지를 좀 써야겠구만요. 우리 자니를 보호하고 계신 분은 이것만 좀 알아주세요. 우리 자니는요, 병망치에 운동 에너지를 엄청 좋아하고만요. 그래서요, 가끔씩 병망치로 뿅 하고 때려주면요, 캣! 엄청나게 좋아할 거구만요. 아니, 혹시 자니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파드나 편의점으로 연락주세요. 꼭이요. 꼭이요. 자니, 자니. 잠깐만요. 아, 음악 꺼주세요. 이거 뭐예요? 아니, 편의점에. 어머머. 어, 왜? 이런 강아지가 있대요. 얘 이름이 뭐예요? 아, 예. 강단이에요, 강단이. 강단이요? 아유, 기똥차게 귀엽게 생긴.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이런데요? 강단이가 기똥차 선생님 엄청 좋아하네? 어, 잠깐만. 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 보기는 뭘 봐요. 제가 강단이를 처음 보는데요. 아, 정말. 왜 이런데요? 그만할타요. 아이고, 우리 강단이가 아무래도 나한테 그 위로를 주려고 그러나 봐요. 강단이 고맙구만요. 큰 위로가 됐어요. 아, 아유, 예뻐요. 따닥. 뭐? 따닥. 어? 따닥! 와! 바로 그거예요. 유레카! 아니, 이렇게 슬픈 와중에도 뭔가 떠올리셨군요. 뭔데요? 떠올랐어요. 뭔데요? 이 동물들이요? 네. 사람들한테 큰 위안도 주고,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 반려동물들로 치료를 하는 거구만요. 어때요? 이거 캣! 오,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괜찮지.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 직업이 동물 매개 치료사라고 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동물병원 그 원장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 지금. 뭐라고요? 하고 계시구나. 하고 계셔. 동물 매개 치료사가 벌써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네요? 아이고, 정말 우리 자아지도 없는데 영혼마비가 오는구만요. 야, 영혼마비가. 가자!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네, 사장님! 기똥차 선생님! 어휴, 지금 그 얼굴에 흐르는 게 물이 아니라 눈물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자니도 이제 기똥차 선생님이 그만 우시길 바랄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럴까요? 아유, 그럼요. 아이고, 그래요? 아직 경찰서에서는 아무 연락 없죠?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쩌네요.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옛말도 있으니까 제가 보낸 영상 보시면서 좀 더 기다려보세요. 힘내세요. 아이고, 정말 고맙구만요. 아이고, 왜 저래? 어디 아파요? 아프나요? 저기 와가지고 봐봐요. 빨리 와서 빨리 봐요. 난 뭐예요? 이거 보면 되는 거. 이거 보면 돼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다고요? 이게 게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요? 손대면 톡하고 분노가 터질 것 같다고요? 외로움, 게임 중독, 중2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당신을 위한 처방전. 마음의 병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 얘네들과 함께요. 동물을 매개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2035년에도 여전히 극한 직업 동물 매개 치료사. 아버지가 씨름 선수 출신이세요. 모래판을 주름 잡았던 공포의 무쇠다리. 와! 최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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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셨죠. 지금은 그냥 덕포의 무다리예요.
나이가 드시니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몸에 빨리 죽어야지.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 매개 치료사 유쾌한 씨가 나섰다. 한 번 사는 인생 유쾌하게 살자. 이게 제 생활 신조거든요. 최강자 할아버지에게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아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와, 모래밭에 오니까 씨름하고 싶다. 저기,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실래요? 씨름?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에이. 내가 괜찮든 말든 누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아유, 왜 그러세요? 아, 할아버지 배고프시구나. 빨리 식사하러 가요. 됐어. 내가 배고와 고프든 말든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왜 자꾸 죽는다 죽는다 그러세요? 이게 나 엉뚱인 것 같아서 그렇게 허무해서 그래. 몸도 인기도 예전 같지 않은 현실에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다. 이제 동물을 매개로 필요한 치료를 진행할 차례. 동물 매개 치료사는 어떤 동물로 어떤 치료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요, 물고기와 수영하기. 물속에서 물고기와 함께 놀면서 다리 힘을 기르고 소외되고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특히 물고기는 감염 위험성이 없어서 최강자 할아버지처럼 어르신들 치료하는데 딱이랍니다. 물고기 매개 치료를 시작한 후 다리에 힘이 팍팍,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팍팍 늘었다. 물고기들아, 저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하는 거다. 하나, 둘, 셋 하면 출발이야. 하나, 셋! 물고기 매개 치료를 한 지 6개월 후 최강자 할아버지는 실버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모래판의 최강자가 됐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유쾌한 씨.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느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 같아요. 하루 종일 게임 앞에서 살아요. 게임 좀 그만해. 아, 한 판만. 밥도 게임기 앞에서 먹고, 아, 잠도 게임기 앞에서 자고. 이건 말로 하긴 좀 지저분한데, 아,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참다가도, 아, 바지에다 싼 적도 있다니까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가야지. 야, 그러다가 지각한다. 학교 안 가자! 아, 그럴 시간 없다는. 우리 마을 심장착구가 공격받고 있어서 지금 싸우러 가야 한다는. 얘들아, 날 따르라! 한 판만 어린이의 문제는 머릿속에 온통 게임, 게임, 게임 생각뿐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요, 강아지 엄마 되기. 관심의 대상을 게임에서 강아지로 바꿔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판만? 하지만 며칠 뒤. 나 보고 싶었자. 일라. 한 판만 어린이가 아이를 챙기듯 강아지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 이름을 못 지어줬다는. 탄. 탄 어때? 응? 시커멓게 탄 것 같다는. 늘 자신을 반기는 강아지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연탄아. 밥 먹자, 연탄아. 아, 연탄이 아니라 탄이라는. 탄이야.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대화도 늘었다.
강아지와 함께 한 후로 한 판만 어린이는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 생겼다. 게임이요? 할 시간도 없다는. 개똥 치워야지, 산책시켜야지, 목욕시켜야지. 얼마나 바쁘다는. 물어. 강아지를 돌보면서 게임 속 세상에서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알게 되고요. 최근 인터넷 중독 검사에서 한 판만 어린이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짠, 하나. 안녕. 안녕. 잘했다.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일도 동물 매개 치료사의 중요한 업무다. 그들의 따스함과 상냥함이 어째서? 결국에 상처받을 뿐이니까. 난 그렇게 마음속에 원을 만들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라이씨. 어디 들어와요, 아줌마야? 안 가? 안 가? 꺼져. 야, 팍 때려볼까? 중2병에 걸린 고릴라. 아니, 고릴라 양.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요. 고슴도치와 살아보기. 왜 하필 고슴도치냐고요? 고리라 양이 직접 고른 거예요. 이라야, 어떤 동물이 마음에 들어? 골라봐. 이거. 고슴도치? 응. 왜 고슴도치야? 나 같아서 다들 싫어할 것 같아. 고슴도치가 리라랑 같다고 생각했어? 동물 매개 치료사는 말과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아이씨, 이게 어디서 가시를 세워, 이씨. 애가 겁이 좀 많거든. 리라, 네가 잘 좀 보살펴줘. 착하지? 언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고슴도치에게 퍼붓던 거친 행동과 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거친 행동을 하면 BCD EFG. 언니 화낸 거 아니야. 노래 부른 거야. 놀랐으면 미안해, 라며 먼저 사과도 한다. 치료가 없는 날에 동물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동물 매개 치료사의 몫이다. 청소 끝. 반려동물을 통해서 매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과 습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또 이거 참여하시는 분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심리 상담에 관련돼 있는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